고려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거란의 40만 대군이 거란의 왕 성종과 함께 고려를 향해 서서히 진군해오고 있었죠. 고려의 운명이 걸린 3개월간의 서사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더 멀리서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 중 최대의 위기였던 거란이 2차 침공 때 마지막까지 현종을 지켜 고려를 구해낸 지체문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란의 1차 침공 때는 칼날 같은 외교력으로 고려를 지킨 서희가 있었고 거란의 마지막 3차 침공 때는 하늘이 내린 지략으로 나라를 지킨 강감찬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거란의 2차 침공 때는 역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소나무 같은 충절과 범과 같은 무력으로 현종을 지켜 고려를 구한 지체문 장군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의 역사에는 안타깝게도 주목받지 못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 되는 그런 영웅들을 위해 오늘도 전지적 역사 시점은 노력하겠습니다. 1009년 봄,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은 폐위가 되고 고려를 대표하는 성군, 현종은 18세의 나이로 고려의 8대 왕제가 됩니다. 1010년 10월 8일, 어수선한 나라가 안정되기도 전에 거란의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강조의 정변은 핑계였고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송과 고려의 국교를 단절시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죠. 성종은 보병과 기병을 합쳐 40만의 대군을 의군천병이라 칭하고 확실한 고려의 파멸을 위해 본인이 직접 출진하기로 결정합니다. 40만의 대군과 거란의 역대 최고왕이라 평가받는 성종, 세계 최강의 군단은 서서히 고려를 향해 진군합니다. 1010년 11월 10일 흥화진을 공격했으나 양규 장군과 3천명의 결사대는 40만 대군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11월 16일 성종은 흥화진을 포기하고 20만의 군사를 남겨둔 채 개경을 향해 진군합니다. 11월 24일 통주성 인근에서 성종의 대군과 강조가 이끄는 30만의 고려군대는 고려의 구군을 원체 마주하게 됩니다. 초반 고려군의 우세로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결국 거란군의 기습으로 강조는 생포되어 참수당하고 고려군 3만이 죽는 대패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성종은 이 승리를 바탕으로 통주성까지 점령하고자 하나 통주성의 결사항전으로 통주성 또한 함락시키지 못한 채 고려 제2의 수도 서경으로 진격합니다. 개경을 현종과 조정에서는 강조의 주력군 소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제2의 수도 서경 방어를 위해 동북면에 있던 중랑장 지체문과 도승검사 탁사정을 서경으로 급파하게 되죠. 지체문 장군은 고려 봉주 출신으로 당시 중랑장으로서 성종의 명을 받아 동북면에서 고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거센 기세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서경. 서경을 구원하기 위해 지체문 장군은 지체 없이 동북면을 떠나 서경으로 달려갑니다. 낮밤 없이 달려 도착한 서경성. 하지만 이미 서경부 유수 원종석은 본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서경성을 내주고 거란에 항복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성문. 항복을 결정한 원종석에게 거란과의 전쟁을 위해 달려온 지체문은 그저 방해꾼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체문의 부하 최창이 서경 내의 조작위와 연락하여 성문 돌파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들어온 서경성. 하지만 이미 거란의 항복사절은 항복 문서를 지닌 채 서경성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쉴 틈도 없이 지체문은 다시 거란의 사절을 추격하여 사절을 죽이고 항복 문서를 불태우는데 성공합니다. 이미 항복을 결정한 원종석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원종석은 지체문의 부대를 서경성 남쪽으로 내쫓게 됩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아군과 싸울 수 없는 노릇. 일단 지체문은 잠시 후퇴합니다. 그 사이 탁사정의 동북면 주력군이 서경성에 도착하게 되고 지체문과 탁사정은 성에 잠입하여 유수 원종석을 참수합니다. 12월 13일 분노한 성종은 서경성을 공격하지만 또다시 고려의 거센 저항 앞에 서경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12월 16일 흥화진의 양규는
후방의 고려군을 규합하여 곽주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거란의 우세였던 전쟁은 세상의 예상과 다르게 점점 더 혼란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12월 17일 후방의 불안과 보급의 문제로 성종도 서서히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후방의 모든 성을 포기한 채 다시 한번 개경으로 진격하죠. 12월 27일 이런 성종의 결단을 알리 없는 고려의 조정, 목숨을 걸고 거란의 포위를 뚫어 피해강을 건넌 지체문이 개경에 도착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조정에 알리고 성종의 본대가 개경을 향해 진군하고 있음을 알리죠. 12월 28일 개경의 조정은 두 가지 고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란에 항복하자는 항복론과, 아니다, 서경 이북의 땅까지 전부 거란에 내어주고 항복하자는 할지론이었죠. 맞서 싸우자는 신하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강감찬 장군이 등장하여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조가 죽었으니 그들은 명분을 잃었습니다. 또한 현재 고려의 북방에서는 양규와 고려의 군사들이 여전히 건재하옵니다. 그리고 성종은 거란을 오래 비울 수 없사옵니다. 일단 그들의 성난기세를 피해 몽진하옵소서. 강감찬 장군의 설득에 현종은 고려의 국군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현종은 몽진을 준비하지만 이미 고려의 명운은 기운 상황. 현종을 수행하여 떠날 장수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죠. 이때 지체문 장군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 제가 비록 둔하고 겁이 많으나 원하옵건대 폐하 곁에 있으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체문을 호위대장으로 하여 현종의 고난으로 가득 찬 피난길이 시작됩니다. 현종의 일행은 고작 왕후들과 지체문, 최충순, 일부 신하들, 그리고 금군 50명 뿐이었습니다. 왕의 몽진이었지만 왜 고난의 피난길이었을까요? 당시 고려의 중앙 집권화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지방 호족들의 힘이 강성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종 또한 왕으로 즉위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 왕의 권위도 나라의 국력도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고려의 국군이 달린 14일간의 죽음의 피난길이 시작됩니다. 피난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난 12월 29일 오후 현종은 적성년 단주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조린 견영이 관아의 병사들을 규합하여 현종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있는 그때 지체문이 말을 몰아 활로 역도들을 공격합니다. 그의 번과 같은 기세에 적도들은 흩어져 달아나게 되죠. 그렇게 단주역을 떠나 그날 저녁 도착한 창화연. 안심도 잠시 창화연의 일개 아전이 병사들을 끌고와 현종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현종의 재산을 노렸거나 현종을 잡아 거란에 넘기는 공을 세우기 위해서였겠죠. 또한 현종 일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고려의 충신 하공진이 이미 배신하여 군사를 끌고 현종을 잡기 위해 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거짓말에 속아 신료와 환관, 빈첩이 모두 도망가고 두 왕후와 시녀 두 명, 승지 양육과 충필만이 현종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다시 지체문이 등장합니다. 두 왕후를 북문으로 먼저 빠져나가게 하고 황제를 말에 태워 직접 성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최충순에게는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오라 하고 도방사에서 다시 합류하고자 합니다. 12월 30일 아침, 무사히 적도들의 손에서 탈출한 현종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체문은 바로 상황 판단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공진은 용모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에 현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밤 적은 하공진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현종은 지체문이 떠날까 두려워하며 하공진을 붙잡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아첨했던 모든 신하들이 떠나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하공진은 진심으로 현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만약 군주를 배반하여 말과 실상 여분난다면 하늘이 반드시 저를 주살할 것입니다. 하공진의 굳은 결심을 읽은 현종은 하공진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날 저녁 지체문은 하공진 일행과 조우하게 됩니다. 역시 지체문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하공진은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하공진과 그의 군사 20명은 현종의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공진과 합류한 지체문은 지체 없이 창화연으로 돌격해 아전과 적도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말 15필을 획득해 현종에게 돌아오고 현종 일행은 창화연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29일, 30일, 31일 이 3일이 고려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현종 일행의 창원 탈출이 단 하루만 늦어졌다면 고려 향리가 현종을 거란에게 넘겨 고려 자체가 멸망할 수 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현종에겐 퇴자가 없었고 현종과 두왕후가 왕건의 마지막 용손이었습니다. 다음날 위기를 뒤로하고 101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1011년 1월 1일 성종의 군대가 개경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약탈을 시작하죠. 그 당시 현종은 광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급박한 탈출 속에 두왕후는 실종까지 된 상황. 이때도 현종이 믿을 것은 지체문 장군뿐이었습니다. 지체문 장군이 왕후를 찾아 떠나고 요탄역에서 두 왕후를 발견한 후 다시 현종에게 돌아오게 되죠. 두 왕후의 합류로 현종은 다시 피난길을 떠납니다. 현종은 남쪽으로 출발하고 현종 일행에 있던 고려의 충신 하궁진과 고영기는 사신단으로서 거란 송종과의 단판을 위해 다시 개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궁진과 고영기가 바로 어제 떠나온 창하연에서 거란의 선봉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거란군과 현종의 일행의 거리는 고작 반나절이었죠. 현종이 바로 붙잡힐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그렇게 하궁진은 거란의 성종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궁진의 협상이 시작되죠. 고려 남방은 수천 리에 달하며 이미 고려왕은 멀리 피난을 갔다.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추후 고려의 왕이 직접 성종을 찾아뵙고 인사할 것이라는 약속뿐이다. 이미 고려의 거센 저항으로 예상보다 오래 거란을 비우게 된 성종. 대군을 유지하기 위한 보급 문제와 후방에 있는 고려군의 거센 압박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하궁진의 기계에 하궁진만을 인질로 잡은 채 사신단을 돌려보내죠. 여담입니다만 하궁진의 이런 기계에 반한 성종은 하궁진을 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하궁진을 참수하게 됩니다. 이런 하궁진도 고려의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현종의 피난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 3일 사신단이 다시 현종 일행에 합류했고 최충순과 지체문의 동료로 일행은 남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1월 5일 이제 간신들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 왕후로 인해 피난 속도가 느려지자 왕후들을 고향으로 보내고 피난 행렬을 가볍게 하자고 주장한 거죠. 말이 고향으로 보낸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왕후들을 고향으로 보낸다는 건 그냥 두 왕후를 버리자는 뜻이었죠. 본인들의 목숨을 위해 국모를 버리자고 말하는 신하들. 이때 다시 지체문이 나섭니다. 현종의 앞에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며 피난길에 인의를 따라 인심을 수습해야 하는데 왕후를 버리고 살기를 구하는 짓을 차마 할 수 없사옵니다 라는 간언을 합니다. 이런 지체문 덕에 현종은 다시 왕후와 함께 피난길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1월 6일 현종 일행은 사산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지체문은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하게 되죠. 기러기 떼가 몰려있는 것을 보고 말을 타고 나가 기러기를 활로 쏘아 맞춰 현종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현종을 안심시킵니다. 이런 신하가 있는데 어찌 도적을 염려하십니까? 이런 지체문의 행동은 현종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지만 딴 생각을 품고 있을 신하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죠. 지체문이 예상대로 천안부에 도착하자 왕후를 버리자고 말했던 유종과 김응이는 미리 가서 임금의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는 핑계로 그날 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현종의 일행은 그렇게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1월 7일 공주에 도착한 현종은 피난길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공주의 절도사 김흥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왕을 극진하게 모십니다. 이때의 고마움으로 현종은 나중에 김흥부의 딸 3명을 모두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공주에서 숨을 돌린 현종의 일행. 하지만 임신한 원종 황후는 고된 행군으로 더 이상 피난길을 따라가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다행히도 원종 왕후의 고향이 멀지 않은 상황이라 현종은 공주에서 원종 왕후와 헤어지게 되고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공주에서의 환대도 잠시 현종 일행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고려. 왕의 권위는 실추될 대로 실추된 상황. 현종 일행의 병사들은 점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죠. 이미 오랜 전장 생활로 병사들의 승리를 파악하고 있던 지체문은 현종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죠. 전하, 병사들에게 관직과 상을 내리시어 불만을 다스리소서. 그렇게 현종은 병사 16인에게 중륜의 관직을 제수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1월 8일
현종일행은 이제 전주 인근 삼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제의 환대가 거짓이었던 것처럼 전주졸도사 조용겸은 현종일행을 거부합니다. 결국 현종일행은 근처의 장국역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그날 저녁 조영경과 그의 일당들이 왕의 숙소를 에워쌉니다. 지체문은 바로 문을 닫아 걸고 문 앞을 지키며 적도들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가 억류하려 하는가? 지체문의 기세에 눌린 조영경과 그의 일당들은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게 됩니다. 1월 9일 결국 지체문의 활약으로 전주졸도사의 포위를 벗어나 나주에 도착하게 되죠. 드디어 기나긴 14일간의 피난길이 무사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1월 11일 현종을 잡는 것을 실패했다고 판단한 성종은 결국 개경에서의 퇴각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종의 퇴각도 순조롭지만은 않았죠. 이미 고려 국방의 성을 모두 되찾은 고려의 군사들이 서경, 곽주, 통주, 홍화진에서 거란의 퇴각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결국 성종은 치를 떨며 말뿐인 현종의 친조 약속만 손에 쥔 채 쓸쓸히 거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웅은 고난과 역경이 만든다고 했었나요? 이렇게 피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복귀해 그 후 고려 최고의 명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지체문 장군이 없었다면 현종은 거란의 성종에게 사로잡혔거나 피난길 와중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랬다면 양규, 강감찬 같은 고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발해처럼 역사 기록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포기한 절망의 피난길, 현종의 수호신이었던 지체문 장군이 있었기에 현종은 수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얼마나 지체문 장군에게 고마워했는지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짐이 도적을 피해 먼 길 위에서 궁정에 빠졌을 적에 호종하던 신료들 모두 도망가 흩어지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오직 지체문만이 바람과 서리를 무릅쓴 채 산을 건너 강을 건너면서 말굽비를 잡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개를 지켰다. 특출난 공로를 생각하면 어찌 남다른 은전을 아끼겠는가. 그 후 지체문 장군은 1016년 우상시로 임명되고 1026년 현종 17년에 상서 우봉야로 임명된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지체문 장군의 위기는 그 후 공산 지시의 시조로 남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남아있습니다. 역사에 주목받지 못했던 영웅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지적 역사 시점이 더욱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